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9페이지에 49번이네요. 공교롭게 딱 맞네요. 그 페이지하고, 번호하고. 그러면 49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관련 실무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그랬네요. 그러면요,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 보가 있고요. 우리가 보에서 우리가 이제 사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보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는 300세대, 뭐,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겠죠? 뭐, 150세대 이상부터 이렇게 그 대개 보가 근무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500세대 미만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가 되면 뭐, 이제 그 상관이 없죠? 뭐, 500세대 이상, 뭐, 0세대에서부터 전부 다 근무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따진다면 0세대부터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겠죠. 세대수로 봐서는. 그게 이제 그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경력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경력으로 보에서 사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경력은 몇 세대 이상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야 되느냐? 그럼 50세대 이상이잖아요? 네, 이상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5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500세대 미만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보가 500세대를 갈 수가 없으니까 500세대 미만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력은 소장으로 몇 년 근무인가요? 3년 이상만 근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보에서 사로 이렇게 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 외, 소장 외에는 뭐 이제 그 주택 관련 그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은 소장 외에 근무를 하는 것은 다 5년이다.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만이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소장과 이거 두 개 합한 섞어치기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섞어치기도 무조건 5년이다. 그래서 5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기를 한번 봐보시죠. 1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그러면 이건 보에서 사로 이렇게 딱 돼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죠. 2항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한 경력이 3년 인자. 그건 안 되죠. 소장으로 3년 인자는 돼도, 그래서 5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직원으로 주택관련 업무의 종사항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지방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의 종사항 경력이 3년인 자. 분명히 되죠? 5년이잖아요. 합산해서 4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그러면 소장으로 근무했다잖아요. 소장으로 근무하는데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됐어요?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됐죠? 그러니까 100세대니까 다 맞네, 요건이. 그래서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관련 업무의 종사 경력이 5년인 자.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에서 사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다음 요건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 안을 보시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동관련된 것만 이제 각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의 변경, 이런 건 전부 다 합의를 해야 되죠.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이런 것들은 다 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다는 지금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요약집에 앞에 있어요. 5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우리가 참조를 해보기로 하죠. 거기에서 보시면요. 기초 포인트 3인데 우리가 혼합주택단지 관리가 있죠. 그래서 분류를 보시면 혼합주택단지 관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1항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항으로 공동으로 결정할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행령 1항을 보시면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협의를 해야 하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당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 단지에서는 그 1항의 4호, 5호, 의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4호를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그게 지금 우리 보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5호를 보시면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내려와서 3항을 보시면요, 개정사항이 좀 있죠. 1항 갖고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 갖고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1호를 보시면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해놨죠. 그리고 저기 2호의 다목을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합의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와 임대 사업자 간의 이해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항을 봐보세요. 입주자 대표회 또는 임대 사업자가 사망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일항 각호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로 보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51번을 좀 보겠습니다. 51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아까 38페이지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약집에서 봤던 내용인데 중분위가 나와있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우리가 성별을 고려해야 됐습니다. 2항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층간소음도 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가고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죠. 그래서 시군구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려있고요. 4번을 보시면요. 3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한다. 500세대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한다. 중분위에서. 이것도 여러분이 헷갈리면 중분위가 중앙 이렇게 이제 다 쓰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잖아요. 이렇게 보면 중앙이잖아요. 이게 중앙. 중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0에서 보통 10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앙을 5잖아요. 5.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앙 그러면 500세대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중앙이니까 500세대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500세대를 잘 잊지 않을 거예요. 그 5번 보시면요. 중분위에 대한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15명은 맞아요. 맞죠? 그런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있고 1번이 정답이네요. 52번을 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주거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건축법령상 용어를 쓰시오. 무엇은 물리적 기능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을 총체적 개념의 자산 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그럼 뭐예요? 물리적 기능을 노후화에 대해서 대수선이 나왔잖아요. 대수선의 대표, 리모델링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대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겠어요. 리모델링 여기서 대수선이 딱 나오면 대수선만 보고도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대수선 15년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뭐 52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1번을 보시죠. 1번을 보시면요. 주거기본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최저주거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요약집에 나왔는데 4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43페이지를 보시면요.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저 주거 기준을 한번 보시죠. 그 주거 기준의 설정이 있죠.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한다. 2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요? 장관이 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누가 협의를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문장이 우리 시험에 세 번 등장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세 번 더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공고된 최저 주거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가 주관식으로도 등장하고 객관식으로도 두 번을 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3번을 보시면 최저 주거 기준에는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하는 최저 주거 기준에 다음 각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이 포함되어야 되고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부엌 또는 화장실 등을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정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네요. 1번을 보시면 최저 주거 기준에는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왔죠? 2항을 보시면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 주거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죠. 뭐였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였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 프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주거예요. 거기 오타가 나왔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을 보시면요. 최저 주거 기준에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최저 주거 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2번을 보시면요. 주거기본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을 보시면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아니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이
장관이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우리가 누구하고 심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부 기관의 장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어디예요?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로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거치면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말의 표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부 장관하고 장하고 우리가 먼저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얻으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뒤집어져 있어서 틀렸네요. 3번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인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 사업의 내용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는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을 보시면요. 3번을 보세요. 주거기본법의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주거실태를 물어보고 있어요. 주거실태. 주거실태조사인데 이 주거실태조사는 우리가 다시 요약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44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실태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항을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당 각 호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호를 보시면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당 각 호에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의 가격 및 임대료, 주거 이동 및 주택 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 임대주택의 수요 및 선호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거실태조사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지역별 주택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이건 맞습니다. 주택의 입지 및 방위. 요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방위는 그렇게 뭐 필요치 않죠. 3번을 보시면요. 가구 구성 및 계층별 소득 수준, 향후 주거 이동 및 주택 구입 계획, 주택 가격 및 임대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4번을 한번 보시죠. 4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보시면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이제 그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41페이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잠깐 보고 가실까요? 이 리모델링이 40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보여요. 리모델링의 대표 주자가 뭐라고 그랬죠? 대수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당 각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아까 쓰는 게 주관식으로 나왔었죠. 예. 그리고 가 대수선 나 사용 검사일 그리고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15년이 경과된 이제 그 주택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15년하고 그 가로 뒤로 가서 보면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지금 다목을 보시면 다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다만 수직으로 증축한 행위는 우리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최대 3계층 이상, 3계층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증축은 최대 3계층 이하로 증축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당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우리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계층 이하니까 최대가 3계층 이하예요. 그래서 15층 우리가 15층 이상이면 이상이면 3계층을 우리가 증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5층이니까 14층 이하가 되겠죠? 이하는 우리가 2계층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이 증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보시면요. 리모델링 대상의 건축물 구조도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도라는 것은 구조 계산 같은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의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리모델링 등의 허가 등이 있어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항을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은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진로 아래를 보시면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그 1항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의하여 전용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2항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면적의 면적을 전용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나머지 공용면적의 면적을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 법규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 동의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 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을 우리가 그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전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분 소유권하고 우리가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이 우리가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 75% 이상이 돼야 돼요. 75%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동별로 각 동별로 의결권을 이렇게 보시면 각 동별로는 우리가 구분소유권하고 의결권이 50% 이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별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 75%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 동의 우리가 구분소유권하고 의결권이 우리가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그 동별로도 우리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허가 기준에서 그 허용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시면 공동주택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가로 3을 보시면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수직 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아까 그 우리가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필로티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층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15층이면 우리가 몇 층을 더 여기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만큼 그 세대수가 없어졌잖아요. 그 세대수만큼 또 올리고 우리가 다 올리는데 15층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계층을 증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층은 이렇게 되고 증축이 좀 늘어나지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증축을 할 수가 있다. 15층 이제 미만 14층 이하가 되면 2계층만 증축할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필로티는 우리가 두면 유용하잖아요. 거기 필로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런 특혜를 좀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나번에 가로 2를 보시면 나목에 이제 보시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2항 2호 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의 시설의 동인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 증축 연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4번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간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몇 계층을 말한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3계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을 쓰면 되겠고 3계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몇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을 말한다.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계층을 말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을 말한다. 그래서 14가 3하고 14가 들어가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문제를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요거를 시장 등이라고 하죠.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요건 이제 그 우리가 행위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행위 허가하고 행위 신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내용 양이 많아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아니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